발견센터에 강아지 5마리가 들어왔습니다. 젖을 떼자마자 팔기로 한 주인은 가게 유리문에 광고를 써붙였습니다. 강아지를 판다는 광고는 동네 꼬마 손님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고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와서 다투듯 강아지를 데려갔습니다. 가게 앞엔 강아지가 한 마리, 두 마리 팔려나갈 때마다 속이 타는 소년이 있었습니다. 온종일 창 너머로 강아지를 바라만 보던 소년은 구경꾼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뒤 결심한 듯 안으로 들어섰습니다. 소년은 털실뭉치처럼 복실복실한 강아지가 정말로 탐이 났습니다. 안녕. 아줌마, 이 강아지 한 마리에 얼마예요? 그러나 불행히도 소년에게는 강아지를 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. 소년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. 죽어 집으로 돌아간 소년의 머릿속은 온통 강아지 생각뿐. 하지만 돼지 저금통을 털어도 강아지를 살 돈은 못 됐습니다.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년은 가게 앞을 서성였고 그 모습이 딱해 보인 주인은 소년에게 강아지들과 놀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. 예. 이리 들어와서 강아지들과 놀아줄래? 정말 그래도 돼요? 소년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며 달려나왔습니다. 그런데 녀석은 한쪽 다리를 저는 불구였습니다. 선천적으로 다리 관절에 이상이 있어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한다는 강아지. 소년은 그 강아지를 사고 싶었지만 주인은 불구가 된 강아지를 돈을 받고 팔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. 네가 정말 아픈 강아지를 데려가겠다면 그냥 줄게. 좋아할 줄 알았던 소년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. 다리가 아프다고 공짜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달리지도 못하고 너랑 놀아줄 수도 없잖니? 소년은 말없이 바지 한쪽을 걷고 금속 교정기로 지탱하고 있던 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. 엄마는 늘 저도 다른 애들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 아들이라고 하셨어요. 소년은 가진 돈을 다 내고 나머지는 다음에 반드시 갚기로 약속한 뒤 불구인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.